네, 반갑습니다. 김동희 사업 선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환입니다. 오늘은 전파운드 빨이고요. 굉장히 저희 빅팬분이 최고의 팬이죠, 사실. 그쵸. 와인을 보내주셨습니다. 듀벨이에요. 무서워요. 시작해볼까요? 이것도 갑시다. 저는 이제 와인이 뭔지 봤는데 처음 본 와인이라 관계가 자,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부터 가보겠습니다. 색이 좀 진한 편이긴 한데 딥하진 않아요. 그리고 색이 살짝 끝에가 날아가 있는 느낌이고 약간 뭐 양주 방식일 것 같아요, 사실. 약간 뭐 나이가 든 느낌이 아니라서 포크 터치를 좀 해가지고 날렸다는 의미죠. 촘촘하게 잡히는 걸로 봐서 이제 일조량이 있어서 굉장히 좀 도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색이 굉장히 잘 비쳐나옵니다. 진하네요. 좋을 정도. 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콜라보겠습니다. 다들 왜 저에게 이 나라를 부르는 거죠? 왜 그런 거죠? 그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. 헤이크스지. 나 헤이크 아니야. 내결래? 정말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야.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. 처음 보는 와인인데 어떤 사람인지 확인 안 했어. 이게 지금 그거예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왜냐면 이쪽 거는 이런 향이 안 날 거예요. 자, 무슨 향이 나나요? 일단 레드 쪽 과실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.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있고 살짝의 뭐 동물적 뉘앙스 이런 것들 느껴집니다. 자연 키우는 게 맞지 않나? 저는 피울 필요 없어요. 아, 그래요? 향이 좀 피어 오르게 그려야 돼. 그냥 온도가 너무 낮다? 딱히 온도를 낮춰서 가져온 건 아닌데? 온도 그냥 아니요, 아까 화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. 아, 네, 그랬어요. 네, 이렇게 레드를 좀 낮은 온도에 굉장히 좀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향이 이렇게 조금 피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 못 맞추고 맞추게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잘못됐네. 도면은 코에선을 여기까지 할게요. 일단 이불을 넘어갔다 다시 할게요. 네. 어떤가요? 조금 안 들리세요? 사실 구분이 안 되네. 응? 구분이 안 돼. 뭐 어떤 구분이 안 돼요? 향이? 약간 해가 뜨고 있던 지역일 것 같지 않나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네. 저는 사실 지금 약간 마른 과실? 허브 뭐 이런 형으로 한 거 같고 데파이시하고 약간 건촌? 건촌 약간 칠레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입에서 아까 느껴지는 산도가 칠레치고는 너무 날카롭다고 샤프하죠. 예, 너무 샤프하고 그래서 좀 해가 뜨거운 지역에 샤프한 느낌을 내면서 피하진 않나요? 그래서요. 처음에는 산조베지 쪽을 내는데 예. 입에서도 게의 온전한 느낌이 아니어서 탄인도 굉장히 좀 쬐고 레드과실 쪽으로 빠지면서 이 정도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이태리 쪽에 까베네 프랑 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전 처음에 칠레 까쇼인가 싶어. 그러니까 그런 이게 오크통을 보르도 쪽으로 쓴 것 같거든요. 단도가 칠레에서 이런 단도를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까프가 이런 단도를 내나요? 아, 까프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. 딱 무작정 카페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애매해서 근데 그 탄인 느낌이 그쪽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. 와, 오늘 이거 애매하다. 일단 접고 2번 가볼까요? 네. 빨리 갑시다. 자, 2번 눈부터 가보겠습니다. 네, 살짝 뭐 퍼플기 좀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색이 아까보다 진한데 얘도 뒤가 좀 살짝 비치는 격이에요. 얘도 이제 끝에 살짝 날라가 있지만 뭐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 이런 거는 크게 없고 좀 진하고 네, 눈물이 좀 비치고 얘도 촘촘하게 내려옵니다. 보러 가볼게요. 주시한 느낌의 과실 느낌이 일단 나고요. 또 외쪽에 뭐 허브 느낌? 약간의 꽃향기? 그런 거는 말고는 좀 심플하네요. 안 펴서 그런 건 아니고요? 좀 안 펴서 그랬죠. 뭐 이제 네, 그렇죠. 화이트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네, 이로 가보겠습니다. 뭔가 엄청 주시하네요. 약간 열감? 뭐 이런 게 좀 해가 뜨거웠을 것 같은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오른쪽은 그냥 뭐 미국 카멜 소미뇽이 아닐까 싶네요. 미국 카멜 소미뇽. 네, 그냥 뭐 가볍게 불린 거. 뭐 그때 저희 뭐 하이시텔라 이런 것처럼. 되게 막 이렇게 무게감 있고 파워 있고 되게 막 보르도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하이엔드급들처럼 막 완전 드라이드로 막 힘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스타일 중에 그런 계열로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닐까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1번은 뭔지 좀 더 드세요. 혼란의 혼돈의 테이스팅이네요. 이렇게 헤맨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
이번은 그냥 네 이태리 와인 갈게요. 이태리 와인 네, 품종은요? 선조 배지에 섞였거나 네. 아니면 나쁘거나. 이번은요? 이번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편하게 만들어지는 미국 스타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닐까. 뭐 음식은 주로 어떻게 뭐 어떤 거랑? 얘는 뭐 그냥 한우? 그냥 고기 얇게 네, 그냥 칙칙 먹는 네. 약간 뭐 그런 스타일도 좋을 것 같고 훈연된 느낌?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바비큐. 비비큐. 얘는 뭐 찹스테이크? 찹스테이크. 네 그럼 뭐 오픈해 보겠습니다. 이번은 스페인 와인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뭐가? 템포라는 얘기겠죠? 얘들 왜 이렇게 포크 기억이 안 나지? 템포랑 그라나슈 그리고 펜치어 고통에서 24개월 구경을 했고요. 미국하고 같이 가깝네요. 이거 저는 스페인 안 갈 것 같아요. 옛날처럼 브라이드한 느낌이 없네요. 네. 그리고 딜 느낌도 없고 저는 사실 이거 칠레 이것도 칠레에서 저는 코레했을 것 같아요. 얘도? 예. 뭔가 그 마른 허브? 마시는 주시 안 되고 약간 마른 계열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칠레에서 좀 잘 만들어진 애들?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디플할 때 오크도 좀 많이 쓴 것 같고 오크 느낌 나요? 모르겠네요. 요즘 두드러지지가 않더라고. 그때도 한번 뭐 스페인 좀 먹고 딜 느낌이 안 나. 안 맞지. 아 맞아. 내가 들고 갔던 거. 자 1번은 저희 처음 보는 거라고 레지? 아까 전에 토카나 이태리 거구나. 카베르네 소비뇽인데 이렇게 얇게 나와?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?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이쪽 지역 가시랑 아니 좀 더 이제 풍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너무 드라이 쪽으로 빠지고 산도나 이런 것도 너무 약간 터프하게 빠진 게 아닌가. 가격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죠.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. 아무튼 뭐 오늘은 이태리는 맞췄고 한개도 맞추지 못했고 폭망이네. 네. 아 뭐 그래도 전화에 감사합니다. 공부됐습니다. 네. 네, 오늘 네, 제가 테이스팅했던 건 이제 레지, 네, 뭐 IGT의 카베르네 소비뇽과 이제 무과네요. 네, 무과. 무과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. 오늘 둘 다는 14도고 어렵네요. 아, 확실히 이 두 번째 거는 정말 네 지금 맡아서 모르겠습니다. 아시겠네요. 저야 뭐 알겠습니까? 전 칠레 같다니까. 지금 맡아도 전 칠레 같아요. 오늘 네 되게 의미 있는 와인이었습니다. 되게 네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